말 그대로 써레처럼 쓰려고 하는데 써레는 아니에요. 얘가 하는 주 목적은 이모작 할 때 보리가 이제 뭐 태우거나 그러면 커팅된 보리 어떤 부유물들이 무리에서 떠다니잖아요. 떠다니는 거기다 뭐를 심으면 뜬모예요. 흙에다 심어야 되는데 뜬 것을 다 심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가 가면서 살 눌러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이 그 지표면에 딱 이렇게 밀착될 수 있도록 누질러주는 기능이에요. 그리고 거기다 뭐를 심는 거예요. 얘를 썰이랍시고 정말 막 어머니들 하는 일까지 하시라 하면 곤란하다. 휘어져 휘어져. 자, 썰에 그 다음에 자 요거 말도 말해 썰잖아요. 12다고 얘는 12에요. 12 네, 12 말 그대로 12거리에요. 잘 심어지면 좋은데 이쪽에 이 비료들이 이 호스를 타고 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자 잠깐만요. 얘가 뭐를 심으면 바로 그 옆에다 이렇게 이 잡조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놓은 뭐 옆에다 이렇게 비료를 딱딱 놔주거든. 근데 이게 처음에 홍보되기 전에는 뭐 심어놓고 걸음발을 안 받으니까 어머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추비를 또 하시는 거라 걱정이 돼서 절대.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요. 이미 다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추가십이 안 하는데 이 장비가 처음 도입될 때는 비료가 3차에 걸쳐서 코팅된 게 녹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영 짠해 보이거든. 가서 막 쫙쫙 걸음 뿌리면은 이제 웃자라지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 없어요. 근데 여기가 막히면 결과적으로 막히면 여기에 있는 비료가 안 나가. 그럼 여기 많이 남을 거라. 그러면 확인을 빨리 해야 돼. 어딘가 막혀서 비료가 소비가 안 되고 있구나. 그러지 않으면 생육이 완전 달라요. 생육은요? 예. 세 개. 예. 저자지에 넣는 데는 없습니까? 비료 양. 비료 양이 여기 있죠. 여기, 여기. 어. 여기. 이게 뭐 한 가만히 뭐 그런. 아, 그런 게 있어요. 자, 의자 이렇게 제껴보세요. 저기 적혀있었잖아. 평당 얼마씩 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 써있잖아 여기. 아 이게요. 예, 그걸 잘 읽어보시고 요걸로 요 눈금을 맞추면 돼.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동네 가면 이 이한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. 몇 개 넣는가 하면은 바로 답 딱 나와. 막걸리는 어두우면서 싹. 아 그러지. 그러면 뭐 간격은 어떤 걸로 되죠? 자 그거 여기 있습니다. 자 요거를 아, 네, 이거 세메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. 여기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 여기 있잖아. 50주, 60, 70, 80, 90, 105주 요게 레바예요. 요거를 이렇게 이제 변속을 하신대요. 그 옆에 50주 옆에 20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주수고 이게 이 정도 심으려면 한 주하고 그 다음 주간의 거리 센티미터로 표현한 거죠. 이게 50... 40주는 없네요. 40주 없습니다. 40주 없어요. 보통 몇 주가 없는데요? 100주. 아니 아니요. 큰일 납니다. 60주. 60주도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. 그죠? 왜냐면 대세가 이제 앞으로 뭘로 가냐면 37주로 갈 거예요. 정말 소식할 겁니다. 30cm 간격 30에 30에 만들 이제 요, 지금 요 버전이 저희가 이 ERP 60으로 나오는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다음 버전은 그냥 완전